친환경 세제는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석유계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서 샴푸나 린스, 세제, 치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비싼 친환경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보다는 저렴한 석유계 계면 활성제 제품을 사용하죠.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한 성격이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자 환경단체에서는 석유계 계면 활성제를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입니다.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고 생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암유발, 피부 건조, 악건성, 민감성 피부,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탈모나 습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샴푸,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을 전부 천연으로 바꾸면 생활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도 지키면서 저렴한 1,000원 미만으로 친환경 세제를 뚝딱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빈으로 만들면 설거지, 빨래, 청소 세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린아이도 따라할 정도로 아주 쉬우니까 이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입니다. 2년 전에 사놓고 사용 중인데요. 딱딱하던 비누가 생분해되고 있습니다. 사각형 형체가 사라지고 가루가 되고 있죠. 먼저 폐식용유로 만든 친환경 세탁 비누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강판에 갈아줍니다. 요즘은 가루로 된 비누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 사서 해도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각형은 강판에 갈고 가루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계량은 정확하기보다는 눈대중으로 하면 됩니다. 약 1.5L 정도 될 만큼의 물을 냄비에 부어줍니다. 세탁비누가 보통은 한 봉지에 3개가 들어있거든요. 한 개가 200g 정도 되는데 200g 하나를 갈든지 그만큼의 가루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처음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줘야 하는데 센 불에서 계속하면 끓어 넘치거든요. 이대로 끝을 내도 되지만 식으면 세탁비누에 탁한 색이 나오거든요. 물비누가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설탕을 넣습니다. 주방세제는 탁한 색보다는 약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게 눈이 즐겁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보다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녹는 비누도 있지만 덩어리가 져서 늦게 녹는 것도 있거든요. 은근한 불에서 다 녹을 때까지 냅두면 됩니다. 식힌 다음 세제통에 담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물비누는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잘 나고 씻고 나면 오드득합니다. 피부에 자극도 없고 친환경 세제라 분해도 빠르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죠.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나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세척을 더 잘 되고 윤활하게 하고 싶다면 소금을 한 스푼 넣어주면 그릇도 반짝거리고 세면대도 반짝거리니까 넣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가 보통 농도가 진하잖아요. 제가 지금 맞는 건 농도가 묽어요. 만약 농도를 좀 진하게 하고 싶다면 물량을 줄이고 비누량을 늘려주면 됩니다. 저는 30대까지 악건성 피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겨울이면 피부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건조했는데 천연 화장품이랑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는 악건성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세제도 시간이 나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도 습진 같은 거 일절 생기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 아주 쉽죠?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저렴하니까 오늘 꼭 만들어 보세요.